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에곤 실레가 그린 죽음과 소녀입니다. 에곤 실레의 그림에는 엄청난 감정 상태들이 들어있습니다. 에곤 실레도 보통 화가처럼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를 다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뼈대에 불과합니다. 에곤 실레는 인물, 정물, 풍경으로 뼈대를 세운 후 거기에 감정을 붙여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의 본 작업입니다. 감정의 종류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껴본 그리고 앞으로 느껴볼 모든 감정의 종류들을 에곤 실레는 그림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부터 죽음과 소녀를 눈여겨보시죠. 어떤 장면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감정들이 전달되십니까? 그림 속 남자는 25살의 화가 에곤 실레입니다. 부둥켜 안고 있는 여자는 발리 노이칠입니다. 21살입니다. 발리 노이칠은 17살부터 에곤 실레의 연인이었습니다. 또 온갖 외설적인 포즈를 불평 없이 취해주던 누드 모델이었습니다. 에곤 실레가 받지 못한 그림값도 대신 가서 받아주었습니다. 에곤 실레가 미성년자를 벌거벗겨 그림을 그린 혐의로 감옥에 있을 때는 뛰어다니며 무죄를 주장했고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같이 살며 살림도 도맡았습니다. 4년간 그랬습니다. 에곤 실레는 발리 노이치를 나의 뮤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에곤 실레의 감정이 변했습니다. 부유한 집의 딸 에디트 하름스와 결혼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에디트 하름스는 결혼 조건으로 발리 누이츠가 헤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에곤 실레는 발리 누이츠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충격을 받은 발리 누이츠는 에곤 실레를 붙잡습니다. 에곤 실레는 결혼한 후에도 1년에 한 번씩은 함께 여행을 떠나겠다고 그녀를 위로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발리 누이칠은 움켜잡은 마지막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죽음과 소녀는 에곤 실레가 그 순간의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감정 상태가 담겨 있고 자신이 상상하는 발리 누이칠의 감정 상태 그리고 상황에 따른 감정 상태가 들어 있습니다. 세밀히 보면서 더 작은 감정들도 읽어 보시죠.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더욱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